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새로운 강의 시리즈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Phrasal Verb에 대한 강의입니다. 구동사라고 불리는 이 Phrasal Verb이야말로 저는 영어의 핵심이자 회화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거쳐가야 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Phrasal Verb 시리즈를 시작으로 영상을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로 만들어서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영어를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100% 영어로 설명하는 영상을 공부하기에는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 채널을 통해서 제 한국어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영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Phrasal verb에 대해서 아시나요? Verb, 동사와 preposition, 소사로 이루어진 이러한 구동사는 동사와 at, for, in, into 같은 전치사나 away 혹은 down과 같은 부사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일상적인 회화에서 이러한 구동사를 정말 많이 쓰고 원어민들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는 수백 개의 phrasal verb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구동사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동사는 look, get, make, go, set, take, keep, come, call, put이고 소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at, away, for, in, into, on, to, up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동사를 공부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각각의 구동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공부한 다음, 문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 예문을 통해서 공부한 다음에는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할때 이러한 구동사를 포함시켜 보는 것입니다. 영어에는 무려 5천 개 이상의 구동사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5천 개 모두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표현들은 대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구동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앞으로 연재할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Phrasal Verb의 영어 영상은 English Ground라고 제가 새롭게 만든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 영어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알람 버튼을 눌러서 모든 영상의 업로드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 Phrasal Verb의 첫 번째 시리즈 연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